예전에 제가 그랬었거든요. 패션. 차라리 벗고 다녀라. 유니폼 입을까 아니면 벗고 다녀라. 본인의 비주얼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말하면 안티팬이 너무 많이 생긴다. 아, 진짜 딱 진심이. 안녕하십니까, 대행이요. 야, 지원아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통화를 해? 이게 오지원. 슈퍼스타. 가슴에 씌는 오지원. 예, 예. 얼마 전에 방망이 부러뜨린. 이제 화려한 패션 안 하죠? 이런 거 네. 예전에 제가 그랬었거든요. 패션. 차라리 벗고 다녀라. 유니폼 입을까 아니면 벗고 다녀라. 이제 제가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화려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형형 색깔들 옷 빨간색, 노란색, 형광색 말도 안 되는 신호등 패션을 해가지고 네. 좀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제가 딱 커플티로 준비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큰 의미는 없고. 친구와 같이 방송을 나오니까 아, 이렇게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본인이 또 티를 가져와서 둘이 또 예, 같이 커플 티를 또 네. 입고 오셨어요. 이제는 이렇게 단색을 좋아합니다. 본인의 비주얼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잘생겼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키도 좀 크고 그냥 못나지는 않았다. 훈훈하게 생겼다 정도 딱 진짜 진심입니다. 신중해져서 어떻게 생각? 딱 진심입니다, 진짜.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하면 안티팬이 너무 많이 생긴다. 아 진짜 딱 진심이. 아니 지금 오늘 녹화나 생방송 모든 걸 다 했는데 여기까지 말하면 좀 있으면 해설위원도 가야 되고 또 본업이 그렇죠. 또 있고 하니까. 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할 땐 또 재밌게 하고 네. 진지할 땐 또 진지하니까. 근데 네. 다 본인이 알아요. 이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 다 본인이 알아요. 네. 알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 나는 모르니까 물어봐라. 나는 모르니까. 그러면 여자친구 많이 사귀었나요? 그 저희가 좀 잠깐만요. 여기는 잠깐만요. 어땠나요? 아 왜 여자친구가 저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왜 항상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시겠다. 아 그러면 제가 누구를 하나 지금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전화해요? 아 이대형 선수 전설을 엄청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방송하는 사람이신가요? 아... 방송하는 시는 분이에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옆에 지금 이대형 선수 전설이 나와 있는데요. 왜 올리나 있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행이요. 야 지원아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통화를 해? 아 나 깜짝 놀랐다. 아, 진짜 형 진짜 몰랐어. LG의 주장 오지환 지금 선수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대형 전설하고 지금 신종길 전설하고 같이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행이요. 안녕하십니까 종길 감독님. 아니, 나는 누가 우리 지환이랑 누구야? 이렇게 오지환. 오지환. LG. 그, LG의 LG 오지환. 슈퍼스타. 가슴에 씌는 오지환. 네. 아. 얼마 전에 방망이 부러뜨린. 아. 아. 얘기를 하다가 네. 우리 이대형 전설이 네. 아,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자친구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전화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자 우리. 뭐 그래서 우리 오지환 전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지내기 때문에 여기 찬스를 썼습니다. 예. 네네. 여자친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 대형이 형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알기로. 아 근데 왜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대형 형이 되게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그런 좋은 팬분들한테 그런 인기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랑이 더 느껴져서 아마 안 하시는 거 아닐까. 아, 네. 그 이대형 선수 시절의 팬들은 나의 영원한 오빠를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던데. 네, 약간 그런 게 진짜 있었어요. 아... 지나간 추억들은 가슴에 묻어둬야죠. 뭘 아직까지 뭐 그런 추억팔이를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 게임이면 지금 야구장? 야구장이면 가는 길이라고. 아 야구장 네, 가는 길이라고. 길이라고. 네. 그렇지, 네, 지금 딱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아 주차하고 있고. 오지환 선수는 그거밖에 생각 안 나죠. 네. 한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 네. 오지환 선수가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그 눈 쌓인 데를 가서 자기가 국밥을 포장해갖고 온 그런 선수. 아... 누구를 위해서? 오지환 선수, 우리를 위해서. 와. 네. 제가 갔다 올게요. 그때 배달을 뭐 다 그냥 자기가 그냥 슬리퍼에 네,
반바지. 정확히 한 18년 전 얘기야. 18년 넘어갔고 한 10, 지한 16년 됐을까? 지한이 진짜 어렸을 때. 근데 오지환 선수에게도 이대형 전설이 많이 도움을 줬다면서요? 아, 정말 많이 도움 주셨죠.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야구를 잘하지 못했어요. 뭐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뭐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어렸을 때 정말 야구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이대형 선배가 정말 뭐 진짜 뭐 진짜 사소한 것까지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뭐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면 너무도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야구 배트나 야구 장갑 뭐 장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2군에 있는 친구들 되게 어려워요 사실. 아무리 연봉이 많이 받아도 어려운데 그런 걸 선배가 맨날 후배들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네, 자기 장비를 선물해 주면서 제가 대형형 걸 쓰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야, 오늘 짧은 이 통화가 이대형 전설을 제대로 지금 지켜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 혹시 항상 우리 신종길 전설은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없어요? 신종길 감독님이요? 네. 많죠. 잠깐. 제가 여기까지 해야 돼.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여기에서 하면 우리가 뭐 MSG 좀 치는 것 같으니까 여기. 네. 얘가 딱 줘요. 저는 선배들한테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사실 그 최연소 사이클링이 뜻이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진짜 아직도 안 깨지고 그것도 있어. 정말 그거 정말 목표로 했었거든요. 1군 선수가 되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더라고 제가. 오래 할 겁니다 그럼. 오래.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니다, 오래. 아, 무조건 하죠. 네, 오래 합니다. 진짜 하고 싶습니다. 언제 할지 미리 얘기해줘. 아,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경기 잘 하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전화 진짜 깜짝 놀랬다. 전화할게. 네, 감사합니다. 땡이요. 일단 선동열 감독님. 네. 그리고 이종범 선배님. 이대형 선수, 신정규 선수. 중학교 때 누가 더 빨랐습니까? 하루는 제가 빠르고 하루는 정길이가 빠르고 운동이 끝나면 빨래를 본대요. 왜요? 왜일까요? 빨래를 내버리면 직접 시외 버스 터미널 가서 그런 진짜, 경험 진짜. 무조건 있어. 이대형 친구도 있을걸요? 네, 있어요. 네.